네, 아무래도 총선 애프터니까 오늘까지는 뭐좀 그냥 시사 얘기 좀 많이 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예 카테고리를 제가 시사로 그냥 해놨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선거 사범들, 뭐 선거 운동 중에 뭐 고발됐던 사람들, 뭐 이랬던 사람들, 뭐 이제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걸려서 당선 무효형이 되면요, 당연히 의원 자격이 박탈이 되고, 나중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돼요. 그렇고, 자가격리 20대가 무단이탈을 했다고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어요. 의정부네요. 아빠가 112로, 그래도 아빠는 양심적이시네. 112 신고로 붙잡혔던 A씨는 격리시설로 옮겨진 지몇 시간 안에 또 산으로 도주하겠다, 직원. 의정부가 도봉산이 있고, 천보산이 있고, 수락산이 있는데, 천보산은 참고로 군시설이에요, 천보산은. 근데 내가 이제 천보산을 올라가 본 적이 없어.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붕괴를 막아달라. 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긴급 회의를 했네요. 하여간 무디스. 근데 무디스 거기도 이제 다그 나라 기업들, 자기네 나라 기업들도 다그 신용등급 내릴 거 아니에요. 여기 미국 봐요. 미국만 해도 지금 실업자가 한달 만에 2200이래. 5월 중순까지 이어질 거라고? 아이구야. LA 병원 옆이야? 경제들이 아예 안 돌아가고 있대잖아요. 와, 뉴욕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그 지수들이 맞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마이너스 78.2대요. 그 빅맥 지수 알죠? 그런 것처럼 그 빅맥 지수가 있고요. 또 무슨 지수가 있는데? 뭐 자영업자 그 재난지원금, 아 다음 달 중에 지금 예정이라고요? 3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고요. 다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그 가구 전체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자가격리 수칙 위반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냥 때려버리네. 그 수칙 위반자만 안 주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를 안 주는 거네요. 이제 가족들한테 욕먹게 생기죠. 역시 국무회의 의결하고, 역시 선거가 끝나니까 원래 이제 그 정기 그 기수가 아마 한번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 국회가 한기 정도 남아 있는데, 이번 거는 정기가 아니고 아마 바로 임시국회 열렸나 봐요. 이거 그 추경 올리려고. 추경 올리려고 바로 임시국회를 올린 것 같고요. 보통 국회 매번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그 국회가 개원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좀 정기적으로 며칠씩 갔다 왔다가 가는 게, 지역구 의원들이 평상시에는 자기 지역구에 의원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정기 국회가 열리면 며칠 여의도 갔다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뭐 집에서 출퇴근 하겠지. 그리고 이제 지방 지역구 의원들은 그러면 이제 며칠씩 출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 중에 처리, 다음 달 중에 지급. 그리고 원래는 70%라고 했는데 여야 모두 이 점은 합의를 본것 같아요. 선거 공약으로 냈거든. 지켜야지 뭐 어쩌겠어. 100% 지급. 카드 충전? 그리고 정부 기준? 외국인하고 재외국민은 못 받아요. 원래 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가 원칙이에요. 다만 결혼을 한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면 이제 연관성이 높죠. 아니면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에요. 그렇고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본인이 속한 가구 전체가 제외. 그러면 이걸 자가격리 수칙 한 번이라도 위반했던 사람들은 이거 엄청 빠지겠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100%다못 주는 거예요. 그렇고 그리고 강훈 미성년자예요. 자, 그리고 자, 정치적 고향 부산의 여당 의석을 반토막 낸 친노 유시민의 입. 유시민 씨 이제 시사논평 안 한다고 하죠. 정치인 평 그만하려고. 네.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만 가겠대요. 막판에 보수가 더 결집을 했다고? 어쨌든 부산이 이번에 최대 격전지가 됐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4년 전에 부산이 5석이었는데 이번에 부산이 3석밖에 안 나왔어요. 목표 의석이 10석이어서 많기도 해요. 유시민 씨, 180석 발언을 안 했다면 200석도 될 뻔했다. 알릴레오가 유시민 씨 채널이에요? 이제 정치 비평 그만. 개정해야 되는 건가? 이거 비례정당은? 그러니까 이번부터가 그거였죠. 그 준연동 그 비례대표제가 이번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근데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서 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에 상임 선대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감사합니다, 인사.
그러니까 이게 거대 양당들이 위성정당은 못 만들게 했어야 돼요. 4 플러스의 협의체.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안 만들어 버린 거야.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미래한국당 만들겠다. 비례 위성정당 만들어 버리고 뭐냐. 그래서 더민주도 그 이에 대응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도대로라면요. 원래 그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요. 그 더민주하고 뭐냐, 미래통합당은 어차피 지역구에서 한 뭐냐 수십석, 백석 뭐 이상은 다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례의석 많이 안 주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뭐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소수 정당들한테 더 주는 건데 그게 의미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충분히 다 챙길 수 있는 비례 정당들이,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치, 결국 선거법 개정하겠다. 근데 아직 선거법 개정의 방향은 이야기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할 것 같진 않아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위해서 소수정당들이 협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 개헌하고 탄핵소추안만 빼고 나머지 다할수 있어요. 개헌하고 탄핵소추안은 67%가 필요하죠. 3분의 2. 근데 일단은 기본이 과반 의석에다가, 그리고 60% 이상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까지 가능해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혜택을 제대로 보고 이겼기 때문에 참 이번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위성정당 그 만드는 그 꼼수를 막을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어쨌든 뭐냐 일본이 1만 명 넘었대요. 우리나라가 1만 명 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본이 벌써 1만 명이 넘었어. 자, 대통령. 막중한 책임. 그러니까 솔직히 과반까지는 생각했는데 60%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서로 완전 극대화가 된 거지. 일단은 국가적 위기 차원이니까 몰라, 이제 국민들이 기회를 준 거죠. 개헌 빼고 다 해라. 개헌 빼고 다 해라 이거야. 개헌 빼고 다할수 있잖아, 지금. 이제 선진화법 같은 게, 선진화법이 뭐냐, 패스트트랙에 적용되는 그걸 통과를 하려면 60%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각종 뭐 그런 타당성 조사 뭐 이런 게 면제가 돼요. 근데 일단 더민주하고 더시민만 합해도 160이에요. 의석이. 아니, 정확히 180이에요. 정확히 180. 60%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뭐 정의당, 열린민주당 합하면 한 190. 아, 190은 그거다. 그 국민의당까지 합해야지 190이다. 그래야 190인데. 근데 이제 그 소수 정당들이 이번에 완전히 폭망한 이유는 그 약간 자기네 정당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자기네 정당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특유의 색깔을 못 보여줬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정의당이 지역구를 하나밖에 못 먹지.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요, 지금 노회찬 전 의원도 죽었고, 그리고 이제 심상정 대표가 나중에 이제 그 의원 몇 번은 더 하겠지. 근데 나중에 그 의원 그 정치계 은퇴하고 나면 과연 정의당을 이끌 만한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 지금 심상정 대표 이유로 없거든요. 뭘 표해준 거는 국민이 밀어줄 테니까 책임지고 해봐라. 근데 다 밀어주는 게 이제 몇 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여소야대 현상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협치를 해야 됐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이거예요. 그 협의를 구하려고 해다가 안 되는 거야. 자, 바로 이제 재난지원금 처리에 착수를 했고요. 필요하다면 계속 추경을 하겠다. 그 원내대표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가 책임있게 논의하자. 일단은 선거 과정에서 보편적 지원금 지급에는 동의를 했죠. 다만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지. 당선인 30%가 왜 근데 선거법 위반 수사야? 아, 맞고 말. 고소고발이 무더기로 쏟아졌대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그 지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이래요. 후보들 중에서 1270명을 입건해서 16명 기소하고 9명 구속. 광진구 선관위가 왜 고민정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할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동의 없이 선거 공보물에 담아서 배포를 했다고? 그게 무슨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요? 나경원 씨는 이수진 당선인을 고발했고요. 그 차명진 씨는 그 김상희 씨를 맞고소. 그리고 김상희 씨는
자신이 현수막을 두고 성적 표현을 SNS에 올린 후보를 검찰에 고발. 그리고 뭐냐? 지난 총선에서는 36명이 당선인 중에서 7명이 당선 무효가 됐죠. 그리고 선거 사범이 계속 늘어난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는 후보하고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거의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별로 고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허위사실 공표가 제일 많고요. 23.5%. 현수막 벽보 훼손 17%. 후보자 폭행 8.6%.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8.1%. 명함 및 전단지 불법 살포 7.6%. 선거폭력하고 현수막 벽보 훼손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건 약간 그거 같아요. 요즘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현수막하고 벽보를 건드리는 걸로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실제로 거리두면서 못 만나니까. 서로 디스전 하는 거잖아요. 참, 이 디스전이라는 게, 일본, 114만원씩. 참고로 일본 지금 확진자 벌써 만 명이래요. 우리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 그리고, 자, 아예 총선 헤드라인으로 갈게요. 뉴스만. 어차피 이제, 뭐냐. 그렇고, 이번에 또 헤드라인별로 보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섹션별로 보면. 소득 하위 70%를 확정했는데,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 이런 걸 재확인. 그래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렇고, 이거 볼까요? 서울경제? 서울경제 보도. 정부는 하위 70%라고 했는데, 더민주는 다 줘야 된다. 어쨌든 임시 국무회의를 했어요. 그렇고요. 재산세 또는 금융소득 기준 하나만 넘어도 컷오프. 그러면 12만 5천 가구를 제외.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번 추경이 벌써 이번 정부의 다섯 번째래요. 그래서 지금 국내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가 적자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1998년. 이때가 IMF 폭풍이었거든. 그렇고, 그런데 합의가 안될것 같죠? 내가 보기엔 또.
추경 처리 여부가 좀 불투명한 게, 그러니까 추경안 심사를 야당도 나서줘야지 합의를 하는데, 나설 거냐 이거예요. 한 몫을 주장을 했잖아. 원포인트 추경. 이번 주 중에 협의를 하겠다. 근데 이제 만약에 몰라. 그 미래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일단 공감대는 형성했잖아요. 그 공감대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민생당도 아직까지는 그 원내 교섭 단체예요. 근데 이제 다음 대에 들어가면 그 이제 교섭 단체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원내 대표도 낙선했고요. 그리고 당 대표 사퇴했고. 그럼 이제 당대표 안 뽑고 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겠지. 어쨌든 이미 임시국회는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 의원들은요, 지금 국회 끝났다고 해서 그 잠깐 쉬는 게 아니에요. 선거 끝나고 지금 바로 일하러 나온 거야. 서울신문으로 볼까요? 조국 방어전. 김남국 씨, 김용민 씨, 최강욱 씨.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을 비롯한 압박이 더 세질 수도 있어요. 단원구 을 김남국 당선인. 그렇고, 그래서 전략공천. 조국 백서 필자야. 어쨌든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는 하고 있어요. 그렇고, 접전. 조국 가족. 경실련이 왜 소송? 아, 비례대표 선거 비판. 그래서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의원 선거 자체가 무효다. 이 선거 관련 소송은요, 그 1심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대법원으로 가요. 이 선거 관련 재판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실련이 소송을 했다. 위성 교섭 단체? 여야를 지원하는 제2 교섭 단체 구성. 글쎄요. 열린민주당 정봉주 씨가 사퇴를 했어요. 낙곰수로. 일단 열린민주당 3석밖에 못 받았고,
통합은 안 하겠다. 공동교섭단체. 근데 이거는 선을 그었어요. 일단은 최고위원 사퇴했고요. 정봉주 씨 사퇴. 그렇고, 헐, 대박. 윤봉길 의사의 손녀가 이번에 국회에 당선이 됐어요. 윤봉길 의사의 손녀. 아, 미래한국당. 뭐냐. 미래한국당 비례 1번이 매헌의 장손녀래요. 매헌의 장손녀가 이쪽으로 출마를 했네. 그렇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비례대표들. 그러니까 사실 비례대표들은 그걸로 출마를 하거든요. 지역구는 자기의 역량으로 충분히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비례는요, 뭐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힘이 필요, 당의 인지도를 얻고 가야 되는 사람들. 한일 관계 우려? 임기 종반으로 들어서면서 레임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간 평가에서 여당이 총선을 이겨버렸다. 그리고 더보기. 86그룹? 2000년대 이전에 전개에 들어온 올드보이들 이제 역사 속으로 빠진다고. 이렇게 빠진다고 하죠. 그렇고. 민주당 86그룹. 86그룹은 지금 이제 그거지. 짬좀 먹은 선배들이지. 이제는. 그 전까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해찬 대표는 이번에 출마를 안 하고, 뭐냐. 총선 진두 지휘하고, 네, 이제 은퇴를 명예롭게 할수 있게 됐죠. 칠선 의원이었구나,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현재 무소속. 아, 국회의장은 당적을 못 가는구나. 그러면 국회의장은 의장이 선출되면 당적을 탈당을 해야 되나? 임시 탈당이겠죠? 이석현 의원, 이종걸 의원 경선 탈락이고요. 그리고 박병석 의원. 아무래도 이제 6선 성공을 했으니까, 원래 보통 국회의장은 짬이 많은 의원들이 의장을 하거든요. 문화일보 한번 볼게요.
유시민 씨, 역시 말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제 정치 비평 그만하겠다. 아, 근데 유시민 씨, 이거, 이, 평론계 은퇴하면 좀 재미없어지는데. 어쨌든, 재단 이사장? 그럼 원래 일상은 작가 아니면 유튜버 아닌가요? 알릴레오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아, 물론 저는 아직 이 사람의 채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개표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했지만요. 이번에 솔직히 1번하고 2번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2번은 의석이 이번에 겨우 100석으로 줄었고, 한100몇 석? 딱 개헌을 겨우 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의석이 줄어버렸고요. 뭐냐. 여당이 지역구만 해도 163석이에요. 비례 합하면 딱 180, 정확히 60%가 됐어요. 60%면 패스트 트랙이 가능하기 때문에 60%면요, 개헌 빼고 다할수 있어요. 개헌하고 대통령 탄핵 빼고 다할수 있어. 그러니까 개헌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그 3분의 2 이상 동의잖아요. 67%가. 그거는 67%에 67%는 안 됐지만 60%를 먹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하고 탄핵 빼고 다 된다는 거야. 물론 그당 사람들이 다 같은 의견을 냈을 때 말이죠. 그렇고요. 그리고 참이 아저씨는 당에서 그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자기가 나가고, 그러니까 원래 당에선 그랬대요. 자기는 이쪽을 나가고 싶은데 당에서 이쪽을 나가라 했는데 후보자가 싫어. 그러면 당에서 공천 안 해줘. 공천 안 해주면 후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안 해주니까 뭐라 자기는 뭐 하냐면요. 그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무소속. 근데 이제 무소속 같은 경우는요, 3,000명의 사인을 받아와야 돼요. 추천을 받아와야 돼요. 3,000명. 몰라, 대선이 3,000명이고 국회의원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계속 무소속 출마를 해요. 출마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홍준표 씨는 계속 이제 무소속에서, 거기도 이제 뭐냐, 미래통합당 공천 후보하고 붙었죠. 붙어서 이겼어요. 팀킬했어요. 어쨌든 복당하겠다. 대권 다시 도전한다고? 하긴 대선 출마하면 또 떨어지겠다. 그래서 지난번 경선 때 그랬잖아요. 홍준표 씨가 자유한국당으로 나와야지 다른 당이 이길 수 있다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 원래는 밀양에 출마하려고 했어요. 근데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라. 여기서 그 거물급 정치인이 희생해라. 그러니까 수도권의 험지라는 것은요, 이 뭐냐, 미래통합당 기준에서는요, 강남, 서초 빼고 다른 지역에 출마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대구 수성구에서 무소속 출마, 복당 신청. 왜냐면 일단은 탈당은 안 했어요.
황교안 씨는 탈당은 안 했는데 대표만 사퇴했고, 심재철 씨는 원내대표인데 낙선했어요. 당대표는 두 번이나 했다. 당권의 뜻이 없다. 대통령 한번 해보기 위해서 대구에 왔다. 세월호가 해난 사고에 불과했다고? 과연 그럴까요? 원래 당선 인사로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6주기라서 보좌진이 만류했대요. 어쨌든 이거는 또 홍준표 씨한테 엄청나게 욕이 들어오겠네. 헐, 손학규 씨 민생당 대표 사퇴했대요. 이번에 민생당 빵석됐죠? 지역구 빵석? 그리고 비례대표 3%를 못 넘어가지고요. 비례의석 안 줬어요. 3%가 안 돼가지고. 그 3%가 뭐라고? 아유. 제3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힘을 합쳐서 대응하라는 의미로 국민들은 여당을 찍어줬다. 나라가 어려운데 정권 싸움만 하지 마라. 그렇다 보니까 제3세력한테 견제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폭주하지만 마라. 그러니까 다당제 불신은 필요하다는 건데. 균형 추가 넘어갔다. 아유. 심상정 씨는 울었어요. 촛불 혁명 후에 첫 총선이었는데. 수구보수 세력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이뤄진 선거다. 뭐냐.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해야 되지 않나? 당원들은 동지라고 부르던데, 보통. 제대로 된 반성 없이 4년 동안 국회를 마비시키고 개혁을 거부한 그들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았다. 진보 여당? 무엇보다 모든 것을 바쳐 고단한 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한 다음에 여기서 많이 울더라고. 당선시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울더라. 일본 언론? 대일 강경 노선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레임덕 현상?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그 일단 임기 만료 때까지 정권이 안정적으로 기반이 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대통령도 더민주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사고를 안 치면 다음 대통령도 더민주일 거야. 봉하마을. 봉하마을 한번 사진 볼까요? 봉하마을 들어가도 되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김해시 알죠? 김해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그렇고, 개명했어? 여섯 일곱 명이 당선해서 함께 오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권양숙 여사를 만났네요. 그렇구요. 그건 또 사진은 또 찍네. 그리고 전문가 진단 한번 볼까요? 탄핵을 겪고도 쇄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책은 이겁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황교안 씨가 당을 지휘하면서부터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 이런 게 없었거든. 그렇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네. 이념적 지형이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국가 방역, 국가 경제 위기 아니면 뭐 전시. 보통 전시일 때는 정권이 잘안 바뀌어요. 전시 상황일 때는. 지금은 전시 상황이죠. 그리고 N번방 막말 논란이 시작됐고 막말 논란을 수습하느라 선거운동 기간 13일을 허비했다. 수구기질이 선거 패배의 근본적인 이유다. 극단 세력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를 안 하고 있죠. 제명을 해야 되는데 태극기 세력이 당에 항의해서 못한 거다. 총선 패배에 빌미가 됐다. 그러네요. 웃겨. 중도 우파로 변신해야 되는데. 글쎄요. 다시 하면 저당은 안 되는 당이라고 할 것. 세대교체. 근데 할수 있을까요? 다음 대선까지 앞으로 2년인데. 2년 뒤에 대선 먼저 하고 지방선거예요. 겸손하세요. 출구조사 결과 막 박수하려고 하니까 다들 막 박수 치려고 하니까 이낙연 후보가 자제하세요. 혼자 박수 안 쳐. 그렇고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당선 확정. 당선 여기 스티커 붙여. 아니 왜냐면 그 다들 막와막 이렇게 박수 치는데 그 이낙연 위원장이 왜 이게 워워워 이랬냐면요, 겸손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자 이거지. 의석 많이 갖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지. 왜냐면 잘 하라고 뽑아준 거잖아. 잘 이제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그 일단은 이낙연 위원장 본인도 당선이 확정된 시점이 4월 16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낙연 당선인이 그 뭐냐 총리하기 전에 있었던 데가 전라남도 지사였잖아. 목포에 있었잖아요. 목포에 있었다가 총리 임명돼가지고 서울에 온 건데, 그러니까 총리 직전 보직이 전남지사였다 보니까 그때 세월호 침몰하고 그 직후 지방선거 때 이낙연 지사가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세월호 인양하고 그 뭐냐 목포에 입항하게 했던 사람이 이낙연 지사예요. 나름 의미가 있는 거잖아, 4월 16일이 그 사람한테는. 자제하자고 한 거지. 그래서 이번에 더민주가 그렇게 크게 이겨놓고도 셀레브레이션 그렇게 크게 안한 거예요. 어제가 4월 16일이었기 때문에. 표정 관리. 오만하지 말자. 아예 당내 지침이었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 코로나19 그 국난 극복 관리 대책 대, 고, 그 국난 극복 대책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말고 지금 이낙연 씨가 당대표 다음으로 제일 리더야. 당대표는 지금 백전노장 이해찬 씨예요. 이해찬 씨가 이번 당대표가 아마 이번 선거 끝으로 아마 당대표는 물러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출마 안 했대요. 7선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기회 준다고 출마 안 했어. 그래서 아예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다 이걸 숙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이 6주기다. 좀 자제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미래준비 선거 대책위원회, 이거 당내 회의거든요? 세월호 추모 묵념하고 시작했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그치. 국난 극복 위원장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원도 하고 있지만, 참고로 그거예요. 대권 주자들이 이번에 국회에 당선되면 조금 그 확률이 좋은 게요. 대권 주자들은요, 만약에 시장이나 도지사를 하고 있다가 대통령 후보에 도전을 하게 되면 시장이나 도지사를 사퇴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은요, 대통령 후보 출마를 할때 의원직을 유지하고 나올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출마를 할수 있어요. 의석수 팍 줄었는데. 의석수 팍 줄어가지고요, 미래당은 당대표 사퇴했어, 지금.
아니, 그 민생당은 걔네 빵석됐잖아요. 민생당이 사실 이번 기수 20대 국회에서 딱 20석이 있어서 원내 교섭 단체였어요. 근데 원내 교섭 단체는커녕 원내 정당에서도 지금 내보내지게 생겼어요. 아예 의석이 하나도 없어요. 원내 교섭단체 자격 조건이 의석 20석이고요. 원내 정당 조건은 그냥 의원 한 석만 내도 돼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원외 정당이 된 거야. 정의당은 이번에 그래,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그래도 다섯, 여섯 석은 먹었어. 근데 지역구가 한 자리예요, 이분.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의 지역구는 굳건해요. 고양시 갑은 항상 굳건한 자리인데 다른 지역구가 다 망한 거야. 뭐야? 손학규 씨 당직에서는 물러났어? 건강이 있다고? 맞아. 심상정 씨 아까 인터뷰하면서 울었어요. 그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였지. 그 소수 정당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선거를 진 거라고, 선거를 완전히 폭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당 지도 체계는 그대로 갈것 같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 가니까 젊다고? 헐, 의석수 빵 돼가지고 해산한대. 직원들이 출근을 안 했대요. 대박. 왜냐면 당에 이제 정치 자금이 얼마 안 남아 있어요. 왜냐면 정치인들은 후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지자들한테 후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정당 보조금은요, 국가에서 줘요. 그래서 이제 6월에는 정당 보조금이 안 들어와요. 6월부터 국회에 새로운 대가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5월에는 보조금이 나오는데, 어쨌든 선대위 내 오늘 해단 시간 다네. 참당 공동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참 근데 안철수 씨는 자기는 비례 후보 출마 안 하고 열심히 마라톤만 했잖아. 그렇고요. 그리고 아, 초박빙제가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뒤집기가 나왔대요. 역시 사전투표인가? 본투표함 개봉 이후 사전투표함이 개봉이 됐는데, 서울 둘, 경기 다섯, 인천 셋. 이 서울 둘 중에 하나가 그거죠. 광진구 을. 아, 초박빙 넘어갔네요. 맞아, 광진구 을이 마지막에 좀 많이 차이가 났어. 자. 평택갑, 남양주 병, 분당 을, 연수구 을. 영실은 넘어서면서 추격, 새벽에 당선.
출구조사 2위인데 본투표에서 뒤집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출구조사가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사전투표 때안 하거든. 사전투표 때 조사를 안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사전투표. 50대 이상의 높은 투표율? 세대에 따른 보수 성향이 아니고 그 안에서의 여당 성향이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다수 나왔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이번에 그 역대급 거대 여당. 이번에 180석이 그 역대급이에요. 1990년에 민주자유당이 218석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218석은 3당이 합당한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의석을 확보한 게 아니고요. 3당이 그 합당을 했는데 이거 70%가 넘죠. 218석이면. 근데 선거에서 이렇게 여당이 60%를 먹어버린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요. 더민주, 바른미래, 정의, 민평, 대한신당. 근데 이제는 이렇게 협치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더민주하고 더시민끼리 단독으로 패스트 트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표결을 해서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필리버스터. 5월에 국회가 이제 종료가 되는데, 일단은 추경을 빨리 끝내겠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그 마지막 정기 국회가 5월에 있는데, 어제 이미 임시 국회를 시작을 했어요. 친문 쏠림 현상? 황교안 씨 사퇴? 조경태 씨 빼고 지도부 구성원들이 다 졌대.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은 또 이제 당내 내분이 일어나겠죠. 강경투쟁. 나경원 씨 한번 얘기 보고 싶었어. 그리고 판사 출신한테 졌다고. 전 경북 부지사 무소속 후배한테 졌. 계엄 빼고 다할수 있다. 코로나도 못 막았다. 그렇다고 하고요. 김남국 씨? 한번 이 얘기 좀 볼게요. 쓰리 연구전. 직접적인 비하 발언은 본인은 안 했으나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그런 쪽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좀 불편해하고 있다. 신중하겠다. 겨우 이겼죠? 그리고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할 듯. 자, 대한민국처럼 하면 미국은 대선 연기할 필요가 없다. 진짜 민주주의의 가르침을 줬다. 소독 방역 소개. 직접 투표 보장하면 우편 투표 이유가 없어. 선거를 치르는 방법을 보여줬다. 역시 대한민국이다. 스티커 간격 1m. 20년 이래 최고의 투표율이었다.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한다면 미국의 11월 선거를 연기할 이유 없다. 연기할 이유 없죠. 미국은 원래 스스로 제일 빛나는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은 진짜 민주주의는 뭐다라는 걸 보여줬다. 유승민 씨도 거 보니까 이번에 임기 끝났는데. 선대위 해단식 오늘 하죠? 아, 서울현충원 참배하고 해단식을 해? 당 수습책. 민생당 선대위 해단식 한 다음에 수습책 뭐 하지? 아, 마석에 그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가 있구나. 마포구에 서울시당 사무실 있어요, 국민의당이? 동이 강릉? 아, 맞아. 지금 KTX 동이역 가는 거 알죠? 근데 그 동이역을 가는 방법이 그 진부역까지는 강릉 갈 때랑 똑같아요. 근데 그 강릉역으로 꺾을 때 그때 반대로 꺾어서 정동진으로 가요. 그래서 정동진, 묵호, 동해역을 정찰해요. 그렇게 정찰하는데 문제는 거기 선로를요 고속화를 안 하고 그냥 기존 선로를 그대로 깔고 가고 있어요. 지금 정동진 쪽으로는 고속화가 안된 거예요. 시속 60km로밖에 못 가. 그렇구요. 아, 나 이런 기사 한번 보고 싶었어요. 민주당 싫지만 통합당은 더 싫었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둘다 지지 않았는데, 제일 싫어하는 당을 막기 위해서, 그나마 덜 싫어하는 당을 찍어준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볼까요? 자, 좀 내려가 볼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 가속도? 청와대 관계자, 박근혜 시 정부 청와대 관계자 다시 소환할 수 있대요. 와. 아, 추모 사이렌? 그치. 인천에서 추모식.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추모 행사는 올해는 온라인으로 했대요. 그리고 서버가 터졌다고 복구하면 공지 줄 테니 알아서 자율학습해라. 헐, 교장이 인사해? 교장도 수업하나 보네요. 안녕, 교장 선생님이에요. 와, 근데 그래도 나름 교장이라고 웹캠 좋은 거 쓴다. 아, 물론 내게더 좋아요. 저거 로지텍 C920이에요. 저기 여기 이제 푸른빛 나오는 거는 920이고 하얀빛 나오는 게 922예요. 나는 922예요. 업그레이드 버전. 그 920하고 922의 차이는요. 60프레임 송출 가능 여부예요. 프레임이 좋아져요. 카메라가. 나는 개인적으로 프레임이 민감해가지고. 저거 제목만 어그로였어, 젠장. 그리고 여긴 넘어가고 다시 주요 뉴스. 다시 뉴스 톱으로 가면요. 아까 똑같은 얘기네요. 자, 맞아. 이제 원격 수업 530만 명. 530만 명 접속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다 계약이거든. 다만 이제 1, 2학년들은요. EBS 수업 병행이에요. EBS 온라인 클래스. 출석 확인은 문자나 단톡방으로 대신. 듣지 못하는 수업은 7일 안에 수강을 하거나 과제로 대체. 근데 솔직히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학부모들 눈높이가 안 맞을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 일본 확진 1만 명. 아베. 일본의 긴급 사태. 조만간 일본 누적 확진자가 대한민국 그 누적 확진자를 추월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최대 의석을 몰아줬다. 책임져야지. 180석을 먹었으면 이제 그만큼 국정에 책임을 져야죠. 개헌 빼고 다 되는 미래통합당 안철수 영입하자. 김종인한테 맡기자. 당대표 선출도 못한대. 헐. 유승민? 근데 만약에 유승민 씨가 당권을 잡으면요. 이제 유승민 씨는 이번 20대 국회를 끝으로 다 이번에 출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씨가 만약에 당권을 잡으면 당 컬러가 바뀔 수는 있겠지. 당 컬러가 바뀔 수는 있겠지. 유승민 씨가 잡으면. 그
유승민 씨는 중도 보수였죠. 부산 사구을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안철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본인이 당해서 개혁하면 되지 않겠냐? 일단 국민의당에서는 네, 거부. 김종인 카드. 선거 끝나면 물러난다. 나는 알바 끝났다. 내가 보기에 김종인 씨는 이번에 그 선거 기간 때만 한정해서 계약해서 데려온 것 같거든요. 이제 계약 끝났다 이거야 이제. 그 오세훈, 나경원 씨둘다 떨어졌죠.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 아, 김웅 씨가 유승민 쪽 세력이구나, 유승민 씨. 그러니까 유승민 씨가 그나마 보수 세력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약간 사람 같은 정치를 하거든요. 그나마.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혁신 보수 주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70년대 후반이면 후반에 태어났으면 지금 4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60대 70대들의 리더 말고요. 좀 40대 리더를 좀 키워야 된다 이거지. 이제 총괄 선거 대책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라고. 이제 계약 끝났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이 나한테 있다. 보수 찾으면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나도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거든요. 난 중립이에요. 전국 단위 선거 4연패. 대통령이 탄핵당 했으면 정당도 탄핵당한 것이다. 민주자유당 217석의 거대 여당이 됐지만 14대 총선에서 과반수도 못 얻었는데 또 당선이 됐죠. 근데 대권 주자가 한 명도 없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유승민 씨가 당권을 잡으면 유승민 씨가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유승민 씨는 대선을 나와본 적이 있잖아. 참고로 유승민 씨는 그거가 있죠. 이제 뭐냐? 이제 따님이 유명하죠. 유담 씨.
그냥 그 일반 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울먹거렸다고. 나이가 80 하긴 이제 김종인 씨는 근데 아마 선거 관련 업무는 이제 은퇴를 할것 같아요. 이제 80대면. 선거 결과요? 왜요? 왜요? 2번 찍었어요? 2번 찍어서 망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요, 사실 정당 컬러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보수 진보 진영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번 선거는 솔직히 지금은 이제 의견을 모아서 국난을 극복해야 되는 쪽이 우선이잖아. 지금은 정치판을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의원들이 임기가 끝나서 선거를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총선은요.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른 소신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 국민들이 이제, 뭐냐, 그냥, 앵간하면, 뭐냐, 좀, 힘 있는 정당 쪽을 그냥 좀 몰아줘가지고, 정책 추진할 거 있으면, 지금은 국회에서 서로, 뭐냐, 멱살 잡고 싸우느라 시간을 때워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시간 때워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의견을 모아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우선이에요. 어느 당이 의석을 차지를 하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당 독재가 나타날 것 같진 않아요. 여당도요, 다 뜯어보면요, 여당 속에 야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좀 친분이 있었던 인물이 있고요. 대통령보다는 다른 사람 쪽에 친분이 있었던 인물들이 있단 말이야. 분명 여당에도.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요, 만약에 당이 항상 당 내에서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다 만장일치로 모을 거라고 장담 못 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뭐냐, 문 대통령의 측근하고, 이낙연 의원의 측근하고, 좀 약간 교집합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정부가 뭔가 좀 말끔하게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친문하고 친이가 좀 갈라져. 그러면 이게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현 대통령하고 차기 대권 주자하고. 근데 그럴 일은 조금 적은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당선인은 국무총리였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무총리였고, 이제 좀, 뭐냐, 차기 정치 인생을 위해서 총선에 나오고자, 이제 정부 절반쯤 했을 때 총리 그만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변동형 비례대표제 그게, 연립 비례대표제 그게, 맹점이 치명적인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유한국당이 지들이 그 꼼수 쓸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역구 내는 거는 미래통합당 만들고 비례정당 그위자그 뭐냐 위성정당으로 미래한국당 만들어버리는 꼼수를 지들이 만들었다가 이번에 지들이 103석밖에 의석 못 먹었잖아요. 꼼수 썼다가 그대로 역으로 당한 거야.
더민주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더시민을 만든 이유는요, 걔네들의 꼼수를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대응을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만약에 정의당, 민생당 이런 당에 비례를 준다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럼 우리 위성정당 하나 또 만들 거다. 그거는 못 막지 않느냐, 위성정당 쓰는 거는.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꼼수를 막을 방법을 마련을 못한 거지, 차마. 아마 이제 향후 이제 좀 뭔가 수정이 돼서 아마 시행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선거제도를 다시 뜯어고칠 것 같진 않고 거기서 이제 보완점으로 약간 좀 덧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대형 정당들이 자기 당에서만 내고 위성 정당은 못 만들게. 민생당이 이번 20대까지는 원내 교섭단체였어요. 넘버 3였어. 교섭단체였는데 이번에 빵석 됐죠. 다 5월까지만 하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거물들이 사실 좀 은퇴할 때가 된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박지원 씨. 박지원 씨 굉장히 경력 굉장히 길잖아요. 그 정동영 씨 같은 경우도 나름 베테랑인데, 근데 사실 정동영 씨는 통일부 장관 뭐 그럴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열린우리당 의장하고 통일부 장관을 했거든요. 통일부 장관 할 때까지는 괜찮았어. 그 다음에 좀 주가가 떨어져서 그렇지. 어쨌든 리더들도 떨어지고 거기는. 어쨌든 민생당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오늘 각 당들이 선거 관련 위원회들 오늘 해단식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혁명 배당금 당이요. 당대표 허경영 씨였잖아. 그러니까 허경영 씨를 비례를 안 내보내려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민생당은 사람들이 갈 길을 갈것 같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요, 당이 해산을 할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이라는 완전 적극적인 진보 성향의 정당이잖아요. 정의당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요, 의석 자체가 적더라도요, 그 당을 지지하는 매니아층이 소수지만 굳건해요. 정의당은. 그러니까 굳건한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 당은. 그래서 당이 해체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의당은요, 그래도 물론 나름 6석이 남아있고, 이번 선거제도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잘못해서 선거를 망한 게 아니거든. 원래 정의당 쪽은 약간 매니아층이 있는 거예요. 매니아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좀이 더민주가 살짝쿵의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좀몇명 있는 그런 민주주의 진보적인 민주주의 영역이라고 하면요. 정의당은 말 그대로 진보 오브 진보예요. 죽산 조봉암의 계보라니까. 조봉암 계보로 오는 진보 오브 진보예요. 민중당,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하고 노회찬 전 의원 쪽의 라인이 정의당 쪽으로 온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라인이 갈렸어요. 통합진보당
그 망하고 나서 통합진보당 망하고 나서 그 갈렸어요. 그래서 갈린 거고 그 여기 이제 국민의당은 너무 이게 그 방향이 너무 오락가락이야. 안철수 씨가 너무 방향이 너무 오락가락하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국민의당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파생됐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국민의당이었는데 그 거기서 민주평화당하고 그 민주평화당으로 그 진영에 남은 사람들이 있고 뭐냐 안철수 씨는 바른미래당으로 가서 바른정당하고 합쳤었죠. 근데 안철수 씨는 다시 그 바른미래당에서 다시 쪼개져 나왔어요. 그 바른미래당이 이제 국민의당으로 다시 쪼개져 나오고 또 일부는 이번에 미래통합당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보수정당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을 갖고 그렇다고 그 뭐냐 짙은 보수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중민의 그이 오렌지 색깔의 이 국민의당은 약간 지금 방향을 못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방향이 있는 그 중도 노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딱그 가운데를 지킬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데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딱그 중립 노선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 사이에서 중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인원이 없어도. 그리고 뭐 열린민주당은. 더민주에서 비주류여가지고 비주류 중에서 그냥 삐져 나온 애들이에요. 그렇게 됐고 어쨌든 민생당은 개불상이에요. 비례도 3%도 못 채우고 2.7%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나는 좀 약간 그런 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민주하고 뭐냐 미래당이 있다? 더민주하고 미래당이 있는데 그 사이를 견제할 수 있는 넘버 3 정당이 좀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더민주든 미래든 어느 한쪽으로 막 가지 못하게 넘버 3가 좀 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넘버 3가 완전 망해버렸어 이번에. 근데 안철수 씨가 좀 방향을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 그 역할이라는 게 지난번 대선처럼 뭔가 확실하게 붙은 것도 아니야. 차라리 지난번 대선처럼 확고하게 그 넘버 3를 갔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좀 실망스럽죠. 네, 의석 3명 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당에 한번 얘기는 해봤대요. 그냥 합치자 했는데 국민의당은 거부했대요. 글로 합치진 않겠대.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살긴 살았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 씨는 그거 하고 있죠. 다리 회복하고 있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미래통합당이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는 안 했는데 낙선했죠. 당대표는 낙선하고 사퇴했죠.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요.
지금 미래통합당 그 안에서 베테랑 의원들 몇명 있었잖아요. 뭐 나경원 씨라든지 그 뭐냐 저기 김진태 씨라든지 그랬던 사람들 이번에 오세훈 씨라든지 다 낙선했잖아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 근데 보통 당권을 좀그 휘어 잡으려면요. 엔간하면 현직 의원이 좋아요. 엔간하면 현직 의원이 리더십이 훨씬 더 발휘가 잘 되거든. 왜냐면 국회 현장에서. 그런데 현직 의원이 아닌 경우에 약간 그 당권을 좀 리드를 할수 있으려면요. 그만큼의 좀 검증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같은 경우가 국회의원 딱한번 하고 대통령 됐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초선 됐던 해몇달 만에 대선 나왔다가 한번 떨어져 보고 그 다음에 대선 그 의원 한번 4년 온전히 지내고 그 다음에 뭐냐 의원 임기 끝나고 1년 기다렸다가 대선 나왔죠. 근데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출마 안 했죠. 출마를 안 했어요. 백의종 구당했다고 지원만 했어요. 좀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유승민 의원이 지역구 하나는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었어. 그나마 좀 약간 그 보수 진영에서 사람 같은 정치인인데 그나마 정치인다운 정치인이잖아. 그 진영에서는 그나마. 근데 문제는요. 유승민 씨가 바른정당으로 나갔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당에서 주류가 아니에요. 유승민 씨는 그 당의 주류가 아니야. 그게 좀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 유승민 씨가 지원했던 몇몇 후보들이 이번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황교안 씨 라인은 이번에 좀 털렸고, 유승민 씨 라인은 이번에 좀 살았어. 근데 변수가 있다? 홍준표 씨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구에서 팀킬을 하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놓고 홍준표 씨? 빨리 당에 복귀하겠다. 근데 홍준표 씨는 당권을 도전하진 않겠다고 했어요. 굳이 도전을 하겠다면 2년 뒤 대선. 근데 이제 홍준표 씨가 지난번 대선 때는 도지사 그 사태 때문에 하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제 현직 의원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거든요. 왜냐면 대통령은 국회의원 사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유승민 씨하고 심상정 씨는 그때 의원직 유지하고 나왔어요. 아니요, 홍준표 씨는 당선은 못될 거야. 그러니까 당에서 출마는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당대표를 두 번이나 했던 사람이니까, 출마는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씨 하마터면 3등 할 뻔했어요. 홍준표 씨, 그, 뭐냐, 대구 경북 지역의 표가 아니었으면 3등이었어요. 왜냐면, 안철수 씨가, 대구 경북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2등이었거든. 지난번 대선 때. 요만큼 차이로 2등, 3등이었어요, 둘이. 사실상 대구 경북 빼면 안철수 씨가 2등이었어. 문제는 그 2등하고 3등이 1등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지난번 대선 때는 솔직히 너무 대세가 기울었었어요. 이미 그때는 뭐냐, 이미 그 2016년 총선 때 1번을 먹었던 더민주의 경선이 사실상의 결승전이었어.
더민주 경선이 사실상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었어요. 아마 내년 초에 대선을 할 거니까 내년 1분기가 대선이거든요. 아니, 2022년 1분기가 대선이잖아요. 5월에 취임을 해야 되니까 1분기에 대선을 하는데 아마 내년 가을쯤에 경선을 할것 같아요. 늦어도 내년 가을쯤이 경선인데 내년 가을에 한번 봐야지.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아니더라도요. 넘버원하고 넘버투 정당은요. 그러니까 아니면 최소 넘버3 정당, 메이저 정당들의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2002년 때부터 원래 그전까지는 당내 대통령 후보 지명은 당원들만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2002년 때 새천년민주당이 처음으로 국민 참여 경선을 시작한 이래 지금은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다 엔간한 메이저 정당들은 다 경선을 해요. 그래서 경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이 당내 경선에 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지난번 19대 대선 때 기호 1, 2, 3, 4, 5번의 경선에 다 투표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1번 후보 누구 찍어놓고, 2번 후보 누구 찍어놓고, 3번 후보 누구 찍어놓고, 4번 후보 누구 찍어놓고, 5번 후보 누구 찍어놓고, 그 5명을 딱 깔아놓고, 그 중에서 자기가 고른 거야.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면, 당원의 등록이 안된 국민들도 표를 넣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당의 입장에서는요, 그 다섯 당다 투어해가지고 표 던진 사람이 진짜로 자기 당 지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거든. 번호를 안 주면. 그것도 나름 재밌을걸요? 왜냐면 그 당에서 도대체 대권주자가 누구누구가 있는지 아예 그 뭐냐 예선부터 쫙 파볼 수 있잖아. 그 당의 컬러를 다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한번 대진표를 자기가 만들어 보는 거지. 근데 유담 씨가 지원 유세를 또 그렇게 지난번처럼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는 게요. 유담 씨가 지난번 대선 때는 학생이었어요. 유담 씨가 지난번 대선 때는 학생이었는데 만약에 몇년 뒤에는 또 본인이 무슨 커리어 활동을 할지 모르잖아. 제가 알기로 일단 정치는 안 한다는 것 같아요. 정치는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2022년에 있을 대선에는요. 그 원내 정당의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급 경선에는 서울 경선은 한 번씩 다 가보려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판을 짜보는 거야. 토너먼트를 하는 거지. 대진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별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한번 내가 이제 모의 투표를 하는 거야. 아예 그 당별로 경선 후보들을 쫙깐 다음에 나는 이 당에선 누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 당에서 누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 당에서 누가 나왔으면 좋겠고 프로필 물론 다 까고 그렇게 그 1, 2, 3, 4번 정도를 한 정해 둔다. 보통 한 4번 정도까지 한 5번까진 봐야 되나?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기호 1번이 더민주가 되겠고, 기호 2번이 미래통합이 되겠고, 기호 3, 4번이 비겠죠. 기호
왜냐면 기호 다시 정리해야 되니까. 기호 3번이 미래한국이 되겠고, 기호 4번이 더시민이 되겠고, 정의당이 기호 5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 2, 5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 대선에. 그렇게 그대로 간다면 1, 2, 5, 6이 나올 거예요. 더민주, 미래통합, 정의, 국민의당. 해서 최소 그 원내 정당들의 그 뭐냐 경선에는 한 번씩 다 판을 깔아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그래서 그래 결선 투표는 누구를 올릴 거냐 해가지고 1위표 누구, 2위표 누구, 3위표 누구, 4위표 누구, 그렇게 선호 투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예 대선판을 다 짜놓고 하면 재밌을 거야. 근데 실제로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자신은 원래 막 기호 5번 지지자인데 기호 5번이 대선에서 당선이 안될것 같으니까 정작 대선에서는 1번 찍는 사람도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헐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 사퇴. 아, 그거 며칠 전에 했구나. 버니 샌더스가 사퇴를 했어? 아니 진짜 올해 아무래도 사실 이제 제가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정치를 그냥 컨텐츠를 다루는 것일 뿐이지 저는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올해 워낙에 이제 그 세계가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돼버리니까 팬데믹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제 흐름 이런 거를 안볼 수가 없게 된 거야. 사회의 흐름을. 그래가지고 솔직히 올해 미국 대선도 궁금해요. 미국 대선은요, 전 세계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그 미국이 세계적에 어떤 위치,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아, 뭐, 이낙연 당선인이, 뭐, 만약에 뭐큰 사고 안 치면, 아마 차기 대권주자 나오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대선에 나오게 돼서, 현직 국회의원 유지하고 아마 대선 출마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얼마 뒤에 바로 이제 지방선거, 그, 바로 하니까, 그때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로 뽑으면 되죠. 그럴 것 같아요.